만날 때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게 궁금해진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이 인포멀 웨어의 두 커플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포멀 웨어의 대표 두 분이시자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이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박수. 홍성찬이라고 하고요. 인포멀 웨어를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이고요. 초지혜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초씨? 네. 초씨서? 네, 지금 삼국지 지금 들어가 네. 있는 거죠? 초나라. 초나라 지금. 우리 초나라 공주. 어.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자, 인포멀 웨어와 함께하는 5 how. 첫 번째 how. 인포멀 웨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둘 다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변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다녀도 되는데 한 달인가 있다 그만둔 거예요. 그때 막 저희 집 이사갈 집을 공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집을 꾸미고 공사하면서 이제 재능을 보기 아 진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꽤 그럴듯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 오케이, 그때부터 오케이. 이제 블로그에 집에 대한 블로그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잡지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일에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네 그러면서 우연히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인포멀 웨어라는 거는 이름은 인포멀 웨어를 미국에서 치면 격식이 없는 옷차림. 인포멀 웨어의 저희는 WARE를 써서 기물이라는 언어를 인포멀로 결합해서 격식이 없는. 아. 뭔가 조금 더 좀 일상 속에 더 녹아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죠? 네. 이 로고가. 근데 애들이 개미를 자주 그려서 개미를 심플로 하셨대. 나는 여태까지 본 개미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험! 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별로 말씀들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CC는 아니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복학생 오빠였어요. 아, 미대 오빠의 심지어 복학생 오빠. 네. 제가 이제 유학 떠나기 전에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방학 때 나와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애기들이 지금? 4살, 5살. 배가 정말 올챙이처럼 볼록한 너무 정말 귀여운 아이들. 애기들도 옷을 너무 잘 입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포멀 웨어처럼 멋지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한번 입어봐야지. 매우 마음 나세요. 내 옷이야? 내 옷이네. 트렌디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또 일상적이고 내추럴하기도 하면서도 네, 아방가르드 해요. 그게 이제 저희 둘의 성향이 많이 섞이는 이제 공통 분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성복 디자이너지만 남자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몸에 이렇게 딱 붙게 몸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실루엣이 좀 있고 오버사이즈고 이런 옷들을 좋아했었어요. 남편이 남성복이고 그런 클래식하고 워크웨어에 기반을 둔 이런 옷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저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그 아방가르드한 걸 좋아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브랜드의 대부분은 남성복을 기반으로 네. 남성복을 여기서 많이 시작을 했어요. 집을 대상으로 가정집, 주거 공간이잖아요. 항상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다. 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여기서 네, 것들에 대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과정이 그런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나. 그래서 안목을 키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안목을 키우려면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뭐 저희 같은 이런 예시가 되잖아요. 저희 같은 곳이라든지 또 국내에도 너무 좋은 인테리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정서에 맞는 네, 한국인 정서에 맞는 또 어떤 전통적인 요소들이 내가 사는 공간에 또 내 어린 시절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소품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 약간 포인트를 주는 방법? 그 제가 러그 같은 것들을 처음 소개드릴 때 고객들한테 잘 결정을 못 하세요. 근데 모로칸 러그가 아직 많이 시장이 없었던 너무 예뻐요 때였어가지고요. 사실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사람이 그 인테리어를 마주했을 때 큰 감흥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카펫이나 러그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네, 자기가 정말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자기라든지 오브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네 아름답게 나만의 어떤 전시 공간을 만들면 나만의 전시 공간 네, 집 안에서 자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하울을 여쭤볼게요. 저 꽃을 항상 그냥 무심코 꽂아놓으신 것 같은데 컨셉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무심코 꽂아놓는 것 같아요. 무심코 꽂는 것은 컨셉인가요? 그러니까 취향이 들 자연스러워. 꽃 한 친구가 가깝게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잘 갖다주죠. 그러면 집에서도 저렇게 멋있는 식기에다가 식사하시고 그러세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 이걸로는 렌틸콩스 풀국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겠다. 렌틸콩스 풀을 먹으면 데빈 멜러가 영국의 신호등이라든지 공공 디자인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아 대박 진짜로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은 이어서 데빈 멜러라는 아이들이 아이 아들이 지금은 이어서 클래식해요.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이 식기는 참 옷하고도 닮고 주인하고도 닮은 그런 식기들인데 저게 다 각각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각각의 포인트가 다 다른데 저게 이제 슬리베어라는 도자기 영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건데 일본에서 더 꽃을 피웠어요. 저 그 흙으로 빚어요. 틀에 껴서 이제 두드려가지고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솔잎 뭐 이런 것들로 자연 재료 같은 걸로 달팽이 뭐 이렇게 가지 같은 걸로 가지 같은 너무 예쁘다. 그림을 아 물레다 하는 게 아니라 원시적인 방법. 그걸 슬립웨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기원은 영국이고. 일본에서 버나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면서 그래서 일본에서 또 많은 작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일본은 사실 되게 많은
이런 도자기 타입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장르도 네, 있고 네, 네. 한국에서 건너간 것도 있고 중국. 그래서 일본에 지금 젊은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인포마웨어의 다음 이제 계획은? 뭐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 이제 PB 브랜드로. 네. 글로 쓰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까 질문하신 게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렇지. 어떤 시절이 옳았다, 혹은 좋았다라고 당장 결론 내리기 힘들고 사실 그 자체가 삶의 과정일 뿐이다. 그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비의 추억이겠다. 이거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들도 많네요. 글도 잘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